제가 이제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장비는요, SPL 저2381 모니터 컨트롤러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녹음실에서도 많이 장비를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작업실에서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접할 때는 녹음실에서만 듣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컨트롤러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사실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방에서 쓰는 자기 방에 자기 장비에 장비가 바뀌어야지 그뭐 이것저것 다른 장비를 여기서 같이 껴가지고 똑같은 환경에서 작업을 많이 해봤는데, 거의 가장 표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저것 특성이 되게 많아가지고 다른 컨트롤러들은 되게 왜곡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곡 같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옛날부터 많이 쓰던 장비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종 녹음실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모니터 컨트롤러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예전부터 컨트롤러는 ESPL, 지금은 이렇게 되게 많이 때가 묻어 있고 세월의 흔적이 보이시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또 이거보다 신형 제품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이거를 거의 표준으로 생각을 하고 쓰고 있어서 지금도까지 이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짧은 치마 따윈 강요하지 마요 하지 마요 Beautiful girl 이제 그만 가시던 게 빨리 가요 어서 가요 자신들은 내게로 다가와 제가 오늘 이제 작업을 했던 걸 소개시켜 드릴 곡은 이제 저희 회사 소속으로 있는 진아 그 진아라는 친구의 웁스라는 노래입니다. 웁스. 처음에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진아의 보이스 칼라를 중점적으로 시작을 한 곡이에요. 이렇게 진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살랑살랑 거리는 톤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부각시키려고 작업을 하게 된 곡이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동안에 진아가 했던 좀 이렇게 조금 강렬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부드럽고 소프트한 그런 거를 좀 색깔을 내주기 위해서 조금 전체적인 곡 분위기도 소프트하고 조금 더 펑키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작업을 한 곡이에요. 그래서 뭐 가사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공개를 하면은 킥을 보면은 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소프트하지만 알맹이는 있는 이런 소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베이스가 올라갔을 때는 성격이 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때 베이스랑 킥 거기에다가 하이햇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이햇이 어택을 살려주면 느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킥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킥에 하이햇이 올라가면은, 그쵸? 앞에가 딱딱해지죠, 되게. 이게 킥하고 같이 섞였을 때는 킥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달라지기 때문에 하이햇과 킥이, 이런 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쿠션 계열에 이제 템벌린이 들어가 있고, 안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뭔가 리듬에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 클랩을 넣게 됐어요. 여기 이런 경우에 이런 게 안무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요소거든요. 2절 벌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런 콩가가 또 들어가 있고요. 약간 질감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리듬에서 나오는 그루브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하이햇 같은 경우에도 되게 디테일하게 좀 쓰는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소프트함을 내주기 위해서 조금 헐렁한 느낌을 좀, 컨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리듬이 있고요. 리듬이 이 정도 있고, 편곡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편곡을 하면서 소스에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스네어를 하나 쓸 때는 그 스네어가 하나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막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소스를 이것저것 많이 넣는 거예요. 많이 채워넣고. 그러면 풍성해지, 듣기에는 되게 풍성해지고 좋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믹스하고 나면 이게 믹스나 이렇게 사운드를 정리하다 보면은 정말 쓸데없는 소스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노래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곡을,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멜로디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면 되게 멜로디가 한개 들어오고 이런 멜로디를 써야 되잖아요. 편곡도 마찬가지. 그 편곡에 뭐 대선이라든가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작곡하고 똑같이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리듬 같은 경우에도 되게
펑키하지만 그 컨셉이 분명히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FX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트랙을 잘 쓰고 자 편곡을 잘했지만 그 구성 넘어가는 부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A에서 B 넘어가고 B에서 C 넘어가고 그 사이사이에 넘어가는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다면은 정말 노래가 다 부분은 너무 좋은데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죠. 근데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이제 FX적인 부분이에요. FX적인 부분으로 구성에 반전을 주던가 뭔가의 그런 느낌. 그럼 앞에 벌스에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구성 넘어가는 디테일이 노래의 완성도를 되게 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노래는 좀 펑키함이 좀 그 중요한 노래라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 베이스 두 개를 찍어 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미디로 찍어 놓은 거고. 킥하고 베이스가 되게 중요해요. 편곡을 할 때는 사운드에, 그러니까 위치감, 그리고 초저역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베이스, 1번 베이스가 여기 있는데, 1번 베이스는 이래요. 보면은. 거의 비슷한 질감의 베이스죠. 근데 2번 베이스는 이게 초저역대를, 야, 저역대를 많이 채워주는 거고 이건 약간 위쪽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베이스를 써서 아래쪽을 좀 단단하게 안정감 있게 채워주고 있어요. 저희 베이스를 우선 찍어 놓고요. 이렇게 일렉 베이스를 또 쳐요. 그런 다음에 에디팅을 해서 늘 때 안 뜰 때 빼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들어보면은 중간에 노트 자체가 되게 그루비함을 살려줘요. 슬랩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기타도 역시 되게 심플하고 펑키한 리듬을 확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타를 쳐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쿠스틱 기타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일렉 기타가 들어가죠. 홀로 드럼은 싱글 노트.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하모니죠. 하모니, 나머지 하모니들. 하모니들 보면은,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우선 베이스랑 기타는 빼고, 리듬하고 하모니를 따로 들려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인, 피아노죠. AP. AP가, 어쿠스틱 피아노가 들어가 있어요. 아르페지오성의 그리고 여기는 AP2라고 나온 거는 아웃으로 필터 걸린 피아노예요. 이거는 뭐 아웃으로 해드리려고 필터를 걸어서 따로 이제 트랙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데가 구성 자체 넘어가는 구성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성 자체가 구성 재밌는 요소들을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곡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사운드의 질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악기의 배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어떤 악기가 나오고 그 자리에 어떤 악기가 빠져야 되고 어떤 악기가 들어오고 이 배열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배열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멀티를 아무튼 저는 이제 공개를 하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또 이제 더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더 좋은 곡의 멀티를 또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의 멀티로 이렇게 작업을 한 곡이고 처음부터 한번 감상을 하시면서 요
부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상을 해보시죠. 스타츠처럼 blasting and busting 또 알고 싶은 것도 많아 홍수처럼 금이야 오기에 아껴줄게 공주처럼 눈에게 태능 때들 때문에 I wanna be a 진돗개 날 때문에 풀어주고 I'm not your stomp stomp 맨줘 남자는 똑같다는 말과 다른 애 널 다른 애 그런 남자 너무 밝힌데 그런 남자 만나지 말래 사실 나 가진 건 아마 없지만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더더욱 기만 너와 잘생기면